반갑습니다, 유치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성남장애인 조합복지관에서 개최하는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하는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됩니다. 장애의 편견을 넘어서 이해를 한다는 주제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대회인 만큼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폐 화가인 정명관 엄마입니다. 명관이는 한국장애미술협회 회원으로서 화가입니다. 대전의 행복한 우리 복지관에서 생활미술학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꾸준히 인식 개선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에도 그림을 제출했답니다. 아르브레 미술이라고 하는 자폐미술의 화가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자폐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 예절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23년 동안 자폐아를 키우면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말할까 합니다. 첫 번째, 항상 웃는 모습으로 대하여 주세요. 자폐아들은 언어가 부족하여 쉽게 감정을 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시하는 태도는 장애 친구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두 번째, 장애인을 대할 때 친구로 인정해 주세요. 장애인이란 의식 없이 언니, 동생, 친구의 입장으로 대해 주세요. 불쌍하게 보는 것도 한 수 아래로 보는 인식입니다. 동등한 인격으로 봐주세요. 특히 성인 장애인에게는 존댓말로 존중을 나타내 주세요. 셋째,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시고 역할을 찾아주세요. 과잉 보호나 친절은 금물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언가를 시켜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행복감이 넘쳐납니다. 넷째, 심한 장난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안아여 주십시오. 간혹 자폐우가 돌발적인 상황을 벌이거나 다른 말을 내뱉어 황당한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도 배제와 차별의 시선이 아닌 이해의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다섯 번째, 안 돼,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부정적인 표현은 약점을 짚어내기는 해도 치유의 효과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이 마음을 더욱 움직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꾸짖을 때도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장애는 모든 이의 사랑으로 극복됩니다.